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는 1974년 설립되어 4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지속적으로 대형 국책사업 및 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졸업생 취업률, 만족도, 학생 지도 및 학과 운영, 교수진의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충북대학교 학과 평가에서 최근 7년간 최우수 학부 3회, 우수 학부 4회로 선정된 명실공히 충북대학교 최고의 학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77% 내외의 높은 장학생 비율과 다양한 학습, 연구 동아리 운영으로 재학생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아리별 전담 지도 교수 제도로 학생 교수 간 유대관계가 친밀한 학부이기도 합니다. 고전학공학 및 전기재료, 전력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전기기기, 전기제어, 전력통신, 전력개통 설계 운영 등 전기에너지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전공 및 학문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공학, IT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 및 영역을 각 학년별로 최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 전기공학부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으며 3학년 설계 프로젝트와 4학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토록 하여 최신 기술을 미리 접해봄으로써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협업과 소통의 능력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공학부 전공 강의는 공학 인증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며 1학년 때는 전공에 필요한 기초수학 및 물리와 같은 교양을 토대로 2학년부터 회로이론, 전자기학, 디지털공학, 공학수학 등을 배웁니다. 2학년까지는 기초수학과 물리법칙 중 전기 파트에 관련된 부분을 밑바닥부터 갈고 닦는 느낌이며 3학년부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전자 오르간과 DC 모터를 만드는 등 실제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제작하면서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느낌입니다. 4학년은 DSP, 신재생에너지 등등 전공 관련 심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전자정보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라고 해서 한 개의 부로 공과대학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충북대학교는 IT 강조 대학이라 단과대학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만큼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기공학부는 학과 교수님들의 엄청난 열정으로 최우수 학과에도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및 플랜트, 전자산업은 물론 건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트랙, SK하이닉스 트랙, 태양광 복합에너지 트랙 등 장학금 및 졸업 후 우선 입사가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국의 수험생들, 우리 충북대학교는 전국 학교 평가에서 A를 받은 몇 안 되는 최우수 학교 중 하나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수험생들에게 등록금 부담도 사립대학교에 비해 덜 될 뿐만 아니라 A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교육의 질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 충북대학교에서 최우수 학과에 몇 번이고 지정되었던 전기공학부에 많이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즐겁고 목표 있는 대학생활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전기공학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는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전기공학도 양성을 목표로 산업체 맞춤형 트랙, 우수한 교육과정 및 교수진, 높은 취업률을 두루 갖춘 최고의 학부입니다. 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에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핵심 인재가 되도록 학부 구성원 모두가 응원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